굿모닝. 아, 잠깐 알아. 아침 만들어 떡국떡만 듣고 끓여서 먹이는 순간에 안개가 이만큼 그래도 잠잤어요. 거쳤어. 에헤. 아이고, 이렇게 아직 남아 있어서 괜찮다. 13도 영상, 영상 13도 아침에 괜찮아서 오늘쯤에는 그냥 클레오스 내놓을까. 국립. 근데 밖에 안개가 쫙 끼고 후쿠시아 이렇게 후쿠시아도 피고. 비 오네. 비 오면 안 되는데. 응? 비 떨어지면 안 되는데. 오늘 애들 토요스쿨에서 운동회가 있다고 간편한 옷 입고 오라 그래서. 옷 입는 거 아침마다 싸워요. 알아가 이게 지 주장이 강해져 가지고 옷 입는 것도 지 마음에 드는 거 입으려고 하니까. 그래도 뭐지뭐 멋이지. 어떻게 원하는 대로 적당히 조율해서 춥지 않게 그냥 반바지 입고 다니려고 하니까는 속에 쪼울 바지 또 입혀가면서 레깅스처럼 적당히 조율해서 옷 입고 나니까. 아유, 이렇게 이게 이런 날은 해가 굉장히 더운 날이 되는데 아침에 안개 끼면은 낮에 더워요. 오늘 18도던데. 아유, 따뜻했으면 좋겠대. 애들 밖에서 놀아야 되는데. 아하, 즐거운 날, 행복한 주말 쉬어가니까. 근데 토요일이 더 바빠요. 바빠 바빠 움직입니다. 이렇게 차가 하나는 저 뒤에 있고 하나 둘셋넷 안전하다는 증거. 자, 오늘도 씩씩하게 해피 세터데이. 낯선 동네, 남의 동네. 부겐베리아가 이렇게 빨갛게 꽃이 피고. 어이구, 겨울꽃으로 부겐베리아 좋아요. 여기는 핑크. 여기 내셔널 파크인데 내 뒷마당처럼 써요. 거의 다 집에. 핑크 앤젤 트럼펫. 오, 이렇게 보니까 트럼펫 같으네. 요것도 부겐베리아. 동백꽃인 줄 알았더니 부겐베리아. 오, 이뻐. 이건 핑크색은 꽃을 가장한 잎이고, 사실 여기 하얀 꽃이에요. 이게 부겐베리아. 이게 이렇게 내셔널 파크 옆에 살면은 내 마당처럼 막 쓰는 게 매력. 여기 겨울에도 민들레 씨앗이 이렇게 있네. 저 부는 거는 보라색은 뭐야? 보라색 꽃도 이쁘고. 부겐베리아가 매력인 집인가 보다. 그러니까 아이리스, 봄 되면 아이리스 꽃. 저기 여기 집주인이 마당처럼 쓰는데. 좋겠다. 요거 부겐베리아 작은 종류. 좋아. 이렇게 이뻐요. 남의 동네 와서 훔쳐보기. 안개 낀 날이라 더 그러네. 안개 낀 날에 단풍나무도 좋고. 이쁘다. 빨간 부겐베리아가 이뻐요, 이뻐. 여기는 차도 들어가네. 탱크워터. 와, 이 넓은 집을 다 넓은 땅을 내가 쓸수 있다는 거. 천만
담장 다 해놓고 좋다. 관리 못해서 안 돼. 자, 단풍. 이렇게 단풍진 안개 낀 날에 단풍을 보니까 괜찮아요. 주말이라 다들 관리하느라고 다들 관리하느라고 뽀뽀뽀뽀. 지대가 높은 데는 올라가기가 그런데, 오, 차가 저 위에 있네. 동백꽃. 동백꽃이 이렇게 이쁘고. 와, 저 집은? 오, 이 집은 안에 들어가는 집인가 보다. 쑥 들어가 있는 집. 가든에 동백이 많이 있네. 이렇게 선인장이. 선인장이 저렇게 나무 따라 올라가 커요. 즐거워. 저기 저기 멀리 보니까 오렌지 동백 오렌지 지대가 낮은 쪽 쑥 들어갔어. 계곡아 쑥 들어갔어. 지대가 높은 것보다 낮은 쪽에 쑥. 그러니까 물 풍 이게 뭐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게 홍수 나면은 물이 막 쓸려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이 조금 싸. 좋아 좋아. 자, 가자. 안개 낀 날이야. 길이 넓어서 시원하다. 다 떨어졌네. 여기 너무 이뻤네. 이렇게. 여기가 더 힐이라, 우리 집, 우리 동네가 더 힐이라서, 아, 좋다. 시원하고, 위아래로. 저기서, 난도 밭에서 왼쪽으로 빠져야 돼. 끝에 가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아, 이런 단풍 동백, 동백을 참 많이 써. 내가 왼쪽으로 빠지라 했지. 자, 라운드 똥 돌아서. 왼쪽으로 빠지고 끝에 가서 오른쪽으로 빠지라고 했지. 고집이 있어서? 아, 왜 고집이야. 길을 모르는 가르쳐준 대로 가야지. 그러니까는 난 맵 찍고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지? 안개 낀 거니도 괜찮네. 좋다. 에이, 애들 셋 다 믿을만한 데다 맡겨놓고 흘가보고 난 전에 여기는 원해의 골목길인데 차로 지나갈 때마다 너무너무 이 길이 좋아요. 이렇게 동백꽃이 이렇게 떨어져서 막 꽃길이야. 이것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오늘은 일찍 오면서 다 사진 좀 찍어야지. 동백꽃. 한국에 부산에 동백섬이 있어서 동백꽃이 보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괜히 안으로 들어왔네. 그 한번 꽃을 지려밟고 지나가 볼걸. 잠깐 이렇게 등꽃 보면은 등꽃 대신에 노란 단풍도 이쁘고. 아, 이쁘다. 파란 하늘에 단풍. 이렇게 동백꽃 이렇게. 아, 좋다. 겨울에 완전 동백에 여기저기 동백꽃들이 많아져. 단풍나무 이렇게 이쁘다.
할머니 신발. 할머니 신발이 들어가도 표가 안 나. 핑크. 핑크 점퍼에 핑크 신발. 좋아요, 좋아. 아, 이렇게 동백꽃이 정말 이쁘다. 여기 산, 이게 산책하면 딱 좋은 그런 골목길. 아, 좋아, 좋아. 이뻐요, 이뻐. 몇 번 지나가면서, 와, 좋다 했더니, 오늘은 일찍 암치 와서, 아, 좋다. 아, 좋다. 이렇게 하늘, 파란 하늘에 핑크 동백꽃. 좋아, 좋아. 하하. 네, 옷 칼라나 동백꽃이나 똑같이. 좋아, 좋아. 이렇게. 아, 이쁘다. 겨울, 요 때만 또 볼 수 있는 풍경. 일부러 이렇게 사진 찍고, 찍사놀이. 좋아, 좋아. 아, 겨울이 이래서 좋아요, 또. 여기는 좀 동네가 아늑한 잔잔한 동네 힐이 아니라서 이게 별로 안 추워요. 또 오늘은 또 이게 안개 낀 날이라서 시드니 전체가 안개 꼈다가 딱 개우니까 너무 좋다. 하하. 막다른 골목에 프렌트 세일하는 집인데, 크로징 세일한다 하더니 진짜 문 닫았나? 문 닫았어요. 오늘은 토요스쿨 애들이 가벼운 운동회 한다고. 저기 얼룩얼룩 지사 씹은 애가 알아. 이렇게. 가드네. 이것도 뭔지 대나무는 아닌데 꽃이 엄청 크면서 씨앗을 씨를 머금었어. 되게 궁금해.